불쌍한 태평이. 저 어쩌냐. 어? 부사 형님, 왜 이제 오신 겁니까? 왜? 무슨 일 있었어? 난리가,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. 태평이가 정이라나 뭐라나. 태평이 오늘 쫓겨날 뻔했습니다. 낭청어른한테 뺨까지 맞고. 뭐? 그 전부터 일진이 안 좋더라고. 화령인가 하는 동무도 찾아와서 한바탕 긁고 가고. 오라버니. 똑바로 말해. 너야? 오라버니. 아니지. 그런 거 아니지. 내가 말했어요. 어? 태평이가 정이라는 사실 내가 낭청어른께 말씀드렸어요. 왜? 대체 네가 왜? 내가 그렇게 당부했는데. 다른 사람도 아닌 화령이 네가 왜? 돌아설 하셨잖아요. 오라버니께서 절 끊어낸다 하셨잖아요. 내가 아무리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는 오라버니의 마음을 함부로 쥐고 흔드는 정의가 미웠습니다. 용서할 수 없었어요. 하령아. 더 이상 오라버니 말 한마디에 울고 웃지 않을 겁니다. 이제 전 오로지 정의를 이기기 위해 살 거예요. 정의의 목표가 조선 최고의 사기장이 되는 걸 하였지요. 전 정의보다 먼저, 정의보다 빨리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이끄는 우두머리 행수가 될 겁니다. 정의를 이기기 위해서라면, 그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